안녕하세요. 오늘의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우세이누가 키우는 우리 양계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우세이누가 지금 양계장 관리도 아주 잘하고 있고, 산란계뿐만 아니라 육계도 아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란계의 경우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닭이 알을 낳는 게 점점 퇴화하지 않겠느냐. 능력이 이제 떨어지셔서 알을 낳는 개수가 적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침 또 우리 고수님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좋은 글을 하나 남기셨어요. 여기 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산란계가 알 낳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으면 알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알이 줄어든답니다. 한국에서는 닭을 바꿉니다. 닭을 바꿔요? 예전에는 인공으로 스트레스를 주어서 강제 환우를 시켰습니다. 강제 환우를 하면 약 6개월 정도 다시 알을 낳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강제 환우? 강제 환우가 뭐죠? 이걸 몰랐어요. 강제 환우란 뜻을. 여기 한자를 보면요. 뭐, 강제는 다들 아실 거고, 여기 바꿀 한자에 깃털 우자. 한우라는 것은 그 깃털을 바꾼다는 건데요. 이게 닭의 깃털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또, 한자를 보니까 더 의미를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강제 한우가 뭔지. 네, 강제 한우란 뭐냐면요. 전국 어느 양계장에서나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산란계의 사양 관리에 있어서 닭에게 인위적으로 일정한 스트레스를 가하여 닭이 산란을 중지하고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하면서 털갈이를 한후 다시 산란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어서 일종의 휴식을 취하면서, 스트레스가 휴식인가요? 조금 말 표현이 애매한데, 그때 뭐 옷자깨나 털갈이를 한답니다. 그래서 환우라는 표현을 쓴것 같아요. 털을 바꿔준다. 그래서 이 강제 환우를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방법으로는요, 사료를 주지 않고 굶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는 사료를 주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물을 주지 않는다. 세 번째는 불을 켜지 않는다. 네 번째는 사료의 질을 저하시킨다. 급여량을 감소한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닭에게는 아주 큰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닭은 이때 되면은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후 일정 기간 동안 산란을 중지하면서 서서히 회복 기간을 거쳐서 2차 산란 곡선을 형성하게 된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이런 걸 어떻게 알아냈죠, 처음에? 닭이 처음에는 이제 능력이 좋으니까 알을 충분히 낳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면 어떤 힘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알 낳는 숫자가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다시 늘리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먹이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러면 당연히 뭐 닭이 힘이 없으니까 산란을 안 하겠죠. 그러면 그 산란 안 하는 기간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정상적인 산란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나쁜 방법인지 아직도 아리까리한데요. 닭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스트레스를 지나면은, 알을 또 많이 낳는다는 게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우세인에게 연락을 했어요. 야, 하루에 지금 현재 달걀을 몇개 낳고 있느냐? 전보다 줄어들었느냐? 물어보니까, 전보다는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루에 몇개 낳느냐? 제가 연락을 했더니
호세이누가 답이 왔는데요. 하루에 낳는 게그 픽스 되지는 않았는데요. 대충 다양한데 130개 낳을 때도 있고 140개 낳을 때도 있고 150개 낳을 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전보다 하여튼 뭐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달걀 낳는 영상도 이제 같이 보내왔어요. 실제로 보여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 우세인우가 보내준 양계장 영상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닭들이 전에보다 훨씬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 몸무게도 더 훨씬 더 많이 나간 것 같고. 지금 우세인우 얼굴입니다. 우세인우가 열심히 달걀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기 메뉴에 있는 이 닭이 자기가 낳은 알을 훔쳐간다고 계속 지금 보고 있네요. 아우, 미안해, 미안해, 어떡하노. 언니, 이니 내가 이제 할 건데 내가 누구 프로 간만이냐? 샤구. 나도. 와, 여기도 많아. 아, 뭐 몸길로 불빠래. 여기 위에도 지금 닭이 자기 알 훔쳐간다고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Come for example, you bunu nyata nyata nen mo tugel fof non fa nga nek sans défense.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때 맨날 휘냐 휘니 여기 또 있네. 아, 이건 또 다른 곳입니다. 지금 두 군데로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군데 거다 달걀을 꺼냈고요. 지금 다른 방에 있는 거 달걀을 꺼내고 있습니다. 냐다 냐다 버리네 에사비 나머라 니라 아마도고
상당히 많이 꺼내고 있습니다. 아, 놀라운데요? 아,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하루에 저렇게 130개에서 150개를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더 놀라워요. 이거 어떻게 팔지? 아, 저기 촌동네에서 사람이 몇 명 살지도 않는데요. 아, 저 마을에서 저렇게 매일 달걀을 150개씩 꺼내서 아, 저 참 판매가 재주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파는지. 아, 제가 가면 저라도 좀 많이 사 먹어야 되겠습니다. 무작기나 지금 1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서서히 활력이 떨어질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혹시 세네갈 사람도 그런 광재 환우 이걸 알고 있는지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4일 뒤인가요? 4일 뒤에면 저도 비행기를 타고 세네갈로 떠납니다. 지금 계속 우리 떠날 멤버들과 카톡방을 만들어서 계속 이것저것 연락하고 있고요. 세네갈 가면 이제는 정말 제가 직접 찍을 수 있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도 건강하게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나무가 새로운 나무가 박혀 있어. 이제 날 따신데 잘 간다 그게 따신. 따신데 잘 간다. 감기 안 걸리고 좋다. 추워 죽을 죽 이거. 내가 할게. 자 이거 찍어. 여기다. 응. 난 이게 니 삶아가지고 무치 준다고 바쁘다 내가. 입지 가야 돼. 이거 뿌리는 게 뭔데?
시금치 좋다. 이렇게 얼어도 시금치는 안 얼어주고. 그렇게. 야, 오늘 몸이 야물어. 날이 어는 날인데 시금치는 막 얼지도 않네. 이제 앞으로는 얼어. 자꾸 얼라 그래 이제. 시금치가 참 대단하다. 이 엄동설안에 파릇파릇하게 크는 게. 찬물에 바로 씻으면 돼. 응. 찬물에 그래 이제 그래도 자꾸 헤어지네. 이제 자꾸 헤어지네.